심부름 좀 해라. 싫어. 뭐야, 동생 좀 봐줄래? 싫어. 와, 정말 재밌다. 얘들아, 뭐하니? 오늘 엄마가 심부름하라 그래서 싫어 이러고 났어요. 어? 나도 앞으로 엄마가 뭐 시키면 싫어 해야지. 아유, 그러면 안 되지. 왜 싫은지 이유도 말 안 하고 맨날 싫어 하면 엄마 아빠가 속상하시잖아. 아니에요. 엄마들도 맨날 우리한테 잔소리해서 우리 속상하게 한단 말이에요.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그럼 옛날에 엄마 아빠한테 맨날 싫어 외치던 친구가 있었는데 한번 만나볼래? 네! 이야기 속으로 쑥! 까마귀의 효도 제1화. 옛날 어떤 마을에 아주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. 영감, 왜 불러? 이거 당신 먼저 드시구려. 당신 먼저 먹어요. 하지만 이렇게 사이좋은 부부에게도 큰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몰라 뭐든지 내 맘대로 할 거야. 철없고 버릇없는 아들이었어요. 밥상을 차려줘도 뭐야,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잖아. 싫어 나 밥 안 먹어. 좋은 옷을 입혀줘도 싫어 새 옷 사줘. 새 옷 사달란 말이야. 이렇게 버릇이 없으니 동네 사람들도 모두 아들을 흉봤죠. 내 보다 저렇게 버릇없는 아들은 처음 봐. 맞아.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큰 일을 내고 말았어요. 야호야, 신나는 한자 늙은 노 아들자 밥식 옷의 알수 좋다. 늙은 노 아들자 밥식 옷의 정다 정말 못됐다. 그러게, 저렇게 뭐든지 싫어 하는 아들은 따끔하게 혼나야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. 맞아. 아까 싫어 외치던 친구들이 누구였더라? 뜨끈뜨끈. 이젠 다시 안 그럴게요. 그래, 좋아. 약속. 약속. 그래, 그러면 오늘 배운 한자 한번 써보자. 한자 쓰기 슉슉. 우리 뽀뽀뽀 친구들도 함께 써봐요. 옷의. 웃옷을 뜻하는 옷의 자는 한복을 입은 여자의 모습과 닮았어요. 옷의는 저고리와 목 부분의 앞섶을 가볍게 여민 모양을 본뜬 글자랍니다. 늙을 노. 허리가 굽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습 같죠? 노인의 모습을 본떠 만든 글자예요. 그런데 뽀미 언니, 버릇 없는 아들은 도대체 무슨 큰일 낸 거예요? 글쎄, 그럼 다음 얘기 살짝 볼까? 아니, 이거 누가 달걀을 다 깬 게야? 히히히, 내가 심심해서 그랬지용. 아이고, 뭐니, 내가 못 살아. 쟤 버릇 없는 아들. 아이고 뒷목이야. 매일 말썽을 피우는 아들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만 병이 나셨지 뭐예요. 다음 이야기 어떻게 될지 우리 친구들 기대해주세요. 안녕.